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오늘도 분갈이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저번처럼 손님분 분갈이 하는 영상 찍어 볼게요.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손님분 분갈이 해주신다면서요? 네, 오늘 손님분인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손님입니다. 네, 그 분의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입한 이 아이들을 분갈이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분갈이 하시나요? 그래요. 제가 여기 일단은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이 아이 어떤 아이 먼저 하시나요? 아, 이거 루비 스텔라라고 하는 그런 아이인데. 아, 저번 영상에 소개했던 그 친구군요. 네네네. 요 아이를 자 분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나 지금 이런 것들은 조금 털어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물을 좀 줘놔서 축축하네요. 조금 축축하죠. 뿌리를 조금 자르고. 자,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멀죠? 네, 조금? 조금 머니까 조금 앞으로 당겨줄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오후 시간이라 이게 지금 빛이 약간 뉘어있어서 조금 어둡게 보일 수도 있겠네. 네, 약간.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예쁘네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사이즈가 이 분하고 잘 맞는 것 같죠? 딱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루비 스텔라. 네, 루비 스텔라 하나. 네, 완성했습니다. 했습니다. 자, 다음. 아, 델리 쿠키. 네, 요것도 그 보여드렸죠. 맞아요. 델리 쿠키라고 이 부분이 지금 너무 이렇게 따글따글해서 이쁘죠. 아주 예뻐요. 네네. 그래서 이 아이 또 분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한다고 소개했던 그 친구입니다, 여러분. 네. 예쁘죠? 아주 아주 예뻐요. 자, 요거 이 아이도 여기 밑에를.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네. 아, 안녕하세요. 또 분갈이 하고 계시죠? 예. 네. 예쁘게 심어주세요. 근데 고르기를 네. 너무 잘 고르신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요거 이런 경우는 제가 보면 지금 위에 부분하고 이 아래 하엽하고 보면은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죠. 많이 깨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대로 심어 놓으면 이쁘질 않겠죠. 그래서 밑에가 전입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간에 이런 경우는 밸런스적인 밸런스라고 했나? 밸런스. 밸런스. 어찌 되었거나 우리 때는 밸런스로 배웠거든. 우리 영어 때.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 약간 교육 과정이 다른가? 발음이 안 돼서 그런가요? 아, 이게 저기 텍사스 옆에 어디 그쪽 발음이라고. 아, 그래서 선생님이 시골. 아, 그러셨구나. 사투리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면 얼굴이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그죠? 네. 이 정도 해도 얘가 지금 그 성장하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해야지 좀 밸런스가. 아, 그 밸런스 다시 밸런스고 밸런스고 저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항상, 심어주시면 만족하고. 네, 믿고 심는. 그렇죠. 사장님 심으면 그런 품이 됩니다. 그런 손님입니다. 네네. 네네. 최소한 뭐 1년은 살게끔 심어줍니다. 아, 어쩐지 1년. 그 농담이에요. 네. 1,000원짜리는 1년, 3,000원짜리는 3년. 아니에요. 잘 크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심어볼게요.
애들이 나중에 커지나요? 이렇게 분에 비해서 넓어지나요? 그러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아까 그 입장이 다 있었을 때는 얘가 딱 여기에 맞는 거였고 네. 입장을 떼니까 지금 보면은 없죠. 여기가 좀 작아 보이죠.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자, 마무리를. 자, 이렇게 해서 자, 데일리 쿠키, 네네, 데일리 쿠키를 자, 완성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서두에 우리 여기 이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분은 그 친구예요. 한번 비춰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예쁜 제 여친입니다. 네? 여친이고. 사모님한테 혼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상한 여친 말고 여자 사람 친구. 그렇지. 네. 그런 거예요. 네. 이제 그 심어야 되니까 심으면서 제가 이분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사실 요 이분이 그 장인인가? 달인? 장모 아니고 장인이죠. 장인. 네. 예, 달인? 뭐 장인? 장인으로 그렇게 됐던가? 네. 그래요. 아침마당. 아침마당? 네. 아침마당에서 장인으로 그렇게 이제 소개했던 분인데 뭐에 대한 장인이시죠? 아 저요? 옷수선. 옷수선의 장인이에요. 아 옷수선. 네. 아 뭐 본인 소개 좀 잠깐 뭐.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옷갖고와 고쳐줄게. 예, 네, 거기 지금 광주에서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냐 옷수선TV라고. 아 부끄러움이 아주 많으시네요. 그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네. 유튜브를 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들이 많이 안 와요. 사장님은 많으시잖아요. 저는 구독자가. 아 우리는 부끄러움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좀 뻔뻔한 얼굴이라. 저는 좀 뻔뻔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네. 어찌되었거나 이분이 그 옷 수선과 관련된 장인이세요. 그러니까 친구이면서 오늘 또 제가 그래서 뭔가 하나 또 이제 뭐 좀 수선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이왕 왔으니까 또 마치 또 이렇게 이런 계기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옷 수선 할 일 있으면 강주 옷갖고와 고쳐줄게. 강주 옷갖고와 고쳐줄게. 예. 이분한테 한번 고쳐보세요. 이게 그 TV에 나올 만큼 그 인정받은 장인 있어요. 제가 뭐 띄우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갈이는 계속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분갈이 한번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무슨 날로 이렇게 왔어요? 아 제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주말이면 이렇게 다육이 이렇게 농장에 자주 가요. 이게 하나의 힐링이라고 보죠. 이제 힘들게 일주일 동안 일하고 친구들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구경을 하고 오고 또 이렇게 아이들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두 개 그러다가 지금 벌써 다육이가 놀 데가 없네요. 근데 대답 중에 좀 서운한 게 네. 아, 친구 보러 왔다 이런 말 같은 건 아예 없네. 친구는 뭐 겸사겸사죠 뭐. 겸사겸사. 겸사겸사. 아 그래도 좀 서운한데 친구 보러 왔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게. 겸사겸사 왔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일하다 보면 힐링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친구가 이렇게 셋이서 왔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 분야가 똑같으니까 마음도 잘 맞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또 여기를 왔다 가면 이게 자주는 못 오지만 한 뭐 1년에 몇 번 올까요? 그럼 뭐 1년에 5 번은 올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 또 힐링을 하고 가면 또 한동안 마음이 또 힐링을 하고 일을 또 하고 그러니까 보면은 네. 얼굴을 좀 잊어버릴까 하면 와
어, 우리 친구가. 자주 하면 안 돼요. 무슨 논리. 그런가? 아, 그래서 내가 한번 가볼까? 하고 안 와서. 이제, 그런 타이밍에 꼭. 싸가지고 한번 오시는 거 어때요? 싸가지? 아니, 싸가지고. 싸가지고. 네, 그, 수선집 이름이 뭐예요? 꼭 갖고 와 고쳐줄게. 꼭 갖고 와 고쳐줄게. 네, 꼭 갖고 와 고쳐준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꼭 갖고 와 고쳐준다고.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친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친구의 가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쉬는 날이 없어서 쉬는 날이 없어서 가고는 싶어도 제가 갈 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 자주 얼굴 좀 보고 살면 좋은데, 가까운 거리에서. 요게 이제 그, 아리아나? 아리아나? 어, 아리아나라고 하는 다육식물인데, 지금 이 분하고, 아, 너무. 딱 맞네요. 그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분, 밝은 색에다가. 어, 우리 친구가 뭔가 좀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죠. 여기 사장님께서 감각 있으시니까 이 분도 골라주셨고 이렇게 예쁜 분에 심어주셔가지고 제가 항상 믿고 그냥 뭐 어느 분에 심어주세요 아니고 그냥 알아서 심어주세요. 이제 다음은 이게 지금 샌디고라고 하는 예, 그런 아이. 아 근데 이제 진짜 분하고 전체적으로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심어놓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와, 나물딱을 예뻐요. 아, 내가, 했는데 또 집어넣으려고 그래? 거만증이 좀 심해.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옆에, 그 친구가 있어서. 긴장하셨나요?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워낙 장인이다 보니까. 아. 장인 앞에서 이렇게 또,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죠. 그거는 제 분야하고, 여기 사장님 분야하고 다른데. 근데 나는 여기 장인이세요? 장모세요? 아, 저는 아재 개그가 참 재밌기는 해요. 저는 왠지 장인이라 장모? 장인인 것 같으신데. 아, 근데 나는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어. 사실 난 뭐 장인이라. 예쁜 따님이 두 분이랑 계시는데. 아, 근데 미래 장인. 아, 근데 아, 그런 장인. 네. 미래의 장인. 아재 개그를 이해를 못했네. 내가 그러면 약간 얇은 신세대인가 봐. 에? 그런 아재 개그를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아, 그렇게. 자, 어찌되었거나, 요거 이제 샌디고인데, 자, 샌디고는 방금 보시면 제가 이거 아무것도 안 털고 바로 심은 거 보셨죠? 네. 네. 흙 계열이고 뿌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이대로 심은 거예요. 네. 네.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토요일이라 손님들이 조금 아침부터 좀 많이 계시네. 그러니까 부쩍부쩍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샌디고도 이렇게 심었는데, 자, 보세요. 이쁘죠? 네, 아주 예뻐요. 자, 이쁘죠? 자, 샌디고도, 이렇게. 자, 이 아이는, 자, 루돌프. 루돌프를, 자, 이 분에다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돌프 굉장히 건강하죠? 건강하고 네. 뿌리도 보면은 굉장히 건강하죠? 잘 내렸네요. 네네, 하얀 계열이죠? 네. 뿌리가 여기 보면 굉장히 건강한 네. 그런 뿌리죠? 이제 그렇지만 이게 이제 말라버리면 이게 또 내나 똑같이 그 수축이 또 이루어지는 그런 흙이라서 이것도 조금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거 다육이 아파트에서 키우는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고 베란다? 네. 어, 지금 뭐야, 저 베란다 거리? 거리대? 거리대? 예. 추워서 엄청 고민하다가 넣어놨는데, 다시 내놔야 되는지. 지금 아마 다시, 그러니까 이번 추위가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내놔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11월 말이라 좀 빨라, 넣어놓기가. 그래서, 왜냐면, 추위가 계속 연결되면 모르는데, 또, 날씨가 약간 풀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매일 그 날씨를 보고 있어요. 오늘은 영하로 떨어지나 영상인가? 매일 추워하고 있어요. 매일 불안해. 아무튼 이번 추위 조금 지나고 나면, 네. 좀, 그, 다시 밖으로, 거리대로 좀 내놓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어디 봅시다. 자, 루돌프. 오, 예뻐요. 또, 자, 이렇게. 예뻐요. 이쁘죠? 네. 네. 자, 이렇게 심었습니다. 시간상, 또 다 심으면 몇 개 남진 않았는데, 이게 정리하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한번 심어볼까요? 세미 야곱금이군요. 네, 세미 야곱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늬가 있는, 쭉 네. 늘어지는 그런 아이인데, 자, 이 아이를 이 분에다가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다육이를 잘 키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난 다육이를 잘, 초보라 다육이를 잘 키운다고 생각은 아닌데. 무슨 초보, 그래도 키운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제 무서웠는데, 그나마 한 2, 3년 됐다고 좀 이제 좀 겁이 없어졌죠. 아. 이제 뭐 상태가 안 좋으면 예전에는 엄청 무서웠는데 지금은 뽑아서 하고 오케이. 뭐 깍지가 생겨도 뭐 뭔가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네요. 근데 처음에는 큰일 났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 이 아이 보시면 이게 원래 이 아이 종류가 뿌리가 굉장히 많은 종류예요. 그래서 분이 너무 작으면 금방 스트레스 증상을 이런 아이들은 나타내죠.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이런 그 뿌리가 많은 식물들은 분이 애초에 큰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스트레스 증상 너무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 정도 분이면은 그래도 뭐 한 최소 1년에서 1년 이상은 아마 키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분이면 좀 더 크게 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요거 뿌리 또 손 안 댔죠? 네, 건강하니까. 네, 너무나 건강하니까. 요거 나중에 물 줄 때 우리 친구분한테 요거 물 줄 때 꼭 저면간수로 물 주세요. 네, 그 저면간수가 아니면 물이 옆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세미야구금은 요 아이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특성상 왜 그러냐면 뿌리가 많다는 것은 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뿌리가 많다는 것은 물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거고 그래서 물 부족일 때는 저면간수로 듬뿍 주시는 게 좋아요. 해서 또 한번 심어봤습니다. 자, 어때? 괜찮아요? 아주 멋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영이 쳐져 있는 걸 좋아합니다. 원래 멋스러운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진 수영을 많이 선호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만 더 심고 마무리.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도 어제 저희가 그 소개했던 그 아이죠. 아, 환엽 스파이시 아닙니까? 예, 맞아요. 환엽 스파이시. 제 미모 최고치입니다, 이 친구. 자, 이 아이도 한번 심어볼게요. 아무튼, 요런 형태는 흙을 조금 더 털어주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걸 띄어내고,
이렇게 그냥 심을게요. 네. 해서 자 환엽 스파이시까지 완성했습니다. 네, 분갈이 했습니다. 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정말 너무 예쁜 아이들만 골라서 심은 것 같아요. 요 꽃싱에다가는 여기까지 심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것은 일단은 제가 좀 영상을 이걸로 마무리하고 좀 물 좀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물 한번 줘 보겠습니다. 요거 물 주는 건 아니에요. 강조까지 가니까 이게 이제 그냥 가면 여기 흔들리면 이 위에 모래 그러니까 마사가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물을 좀 줘 놓으면 이렇게 줘 놓으면 이게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와 진짜 이것만 갖다 놔도 정말 멋진 그런 다육이인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심어주셔서 정말 잘 키우겠습니다. 여기 사장님. 아 이게 카메라 두 대로 아빠를 찍고 있어요. 아빠한테 훨씬 더 예쁘게 심어주는 네, 그게 그런가요? 네, 그게 좀 있어요. 우리 친구가 워낙 예쁘니까. 이게 양쪽에서 이렇게 비치니까. 굉장히 좀 부끄러움이 잘 안 타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다 했으니까 또 우리 친구 얼굴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쁜 친구 같이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빠 친구랑 같이 찍어봤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